네, 안녕하세요. 순바실입니다. 네, 오늘은 그 코로나 시대, 이 지급이 대세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물론 뭐이 직업보다도 훌륭하고 좋은 직업들이 많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숙박 관련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 또 면역력 강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숲을 찾고 또 산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유를 한다면은 상당히 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와 관련된 직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러한 직업도 앞으로는 더 수요가 많아지고 또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그런 게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지진흥전문업에는 산림치유, 숲해설, 또 유아숲지도, 숲길 등산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영업에 수달하는 업이 바로 산림복지전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또 물론 또 여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산림복지업 소개를 보면은요, 산림복지 전문의 목적은 전문을 통해서 장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고용의 안정성 향상과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인력이 속합니다. 또 물론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복지 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림복지 서비스 다양성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등록 유형에 따라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된 산림복지 전문가를 바로 산림복지 전문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산림치유업이 있습니다. 산림치유업은 산림치유 지도사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급 1명을 포함해서 2급 2명까지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해야지만 산림치유업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해설업은 숲해설가 3명 이상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교육업은 유아숲 지도사 3명 이상을 또 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숲길 등산 지도업이 있는데 이거는 숲길 등산 지도사를 3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종합산림복지업이 있는데요. 종합산림복지업은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는 것이 종합산림복지업이죠. 여기는 산림치유 지도사 5명 이상, 여기는 1급 2명을 포함시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산림교육 전문가를 5명 이상입니다. 산림교육 전문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숲해설과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이런 분들이 산림교육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산림치유 지도사와 산림교육 전문가는 서로 틀린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산림복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반드시 이렇게 채용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산림복지업은 현재 전국에 약 33개 업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종합복지업이겠죠. 자, 첫 번째로 산림치유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요? 산림치유업은 산림경관, 향기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보호하는 사업을 산림치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 직무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산림치유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산림치유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산림치유 지도사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산림치유 지도사는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서 반드시 일정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한 사람을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살림 취업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 69개의 살림 취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 취업 지도사 1급이 61명, 살림 취업 지도사 2급이 187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통해서 살림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고 휴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지호의 숲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영역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전국 보건소 및 지자체에서 힐링센터 및 지우센터의 숲과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그 지우센터라든지 그런 또 힐링센터 그런 휴양림 등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는 이 지금이 많이 수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숲 해설업입니다. 숲 해설업, 여러분도 잘 아시는 숲 해설가 분들이 활동하는 숲 해설업이죠. 국민 이제 산림 휴양 문화 등에 관한 활동을 또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 내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행 직무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산림교육센터 등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의 이야기,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체험활동 등을 진행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숲에서 숲해설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숲해설사들도 일정 그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숲 해설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숲 해설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숲 해설가 3명 이상이 채용해서 다음에 등록이 된다. 그런 걸 말씀드렸죠. 이 숲 해설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요 최근에 그 또 인생 2모작으로 또 최근에 그 많이 그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치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숲 해설가 쪽으로는 앞으로 많은 또 이렇게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황 및 전망은 현재 총 390개 숲 해설업이 등록되어 상당히 이거는 좀 많이 등록되어 있네요. 또 숲 해설가 분들은 3,1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약간 숫자상으로 약간 비빙령 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에 그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유아숲 체험 및 산림교육센터 확대, 다음에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다음에 양성, 그리고 학교숲 착중 등을 추진하는 계획과 함께 숲 해설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숲 해설업도 아마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숲 교육업입니다. 유아숲 교육업은 유아, 그런 어린이들이죠.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교육사업으로서 유아숲 체험은 토지숲 등에서 유아숲 교육 놀이 등을 제공하고 있죠. 그 수행 직무는 이런 어린이들을 생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유아숲 체험에서 배치되어 숲 생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유아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전문성 경험을 겸비하여 숲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유아숲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근에는 외국인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그 유아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우리가 숲과 자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면은 그 애들이 자라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숲 교육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황 및 전망을 볼까요? 현재 총 341개의 유아숲 교육이 등록되어 있고요. 유아숲 지도사는 19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서 유아숲 체험 및 산림교육센터 그리고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그리고 학교수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유아들의 야외 체험 활동 선호가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또 유치원생 등의 야외 활동에 교육자로서의 활동으로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수 교육도 상당히 전망과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 등산 지도사인데요. 숲길 등산 지도사. 이 사업 소개를 드리면은 숲길 등산 지도사는 이제 숲길이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건전한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 서비스를 주관한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진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현재 51개의 숲길 등산 지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산림복지 전문업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 최근에 그 산림복지 전문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려도 최근에 인생 임무적으로 퇴직하신 분들 또 청년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거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거리두기, 숲체험, 집취업 이런 쪽에 수요가 많으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숨마시다 소개해드린 이런 직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미 자기 소유의 살림이나 또 숲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업을 등록해서 그런 그 약용작물 제외 함께 이런 산림 복지업도 병행하시면은 여러 가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숨마시려서 앞으로 각광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산림 복지 전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시는 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